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장악당한 언론들이 물타기에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사드 배치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우선 세계 신문의 사설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한국, 한겨레 사설입니다. 우선 조선일보.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군사 주권적 선택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온 20여 년 동안 중국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재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다. 중국이 사드를 한반도에서 빼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오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달 말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국내적으로도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사례에서 보듯 이른바 활동가로 포장한 반미 좌파들이 개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최대한 보살펴야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정말 참 웃음이 나옵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에 대해서 반대했던 조선일보가 군사주권 운운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국내적으로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이들을 반미 좌파라고 벌써부터 매도하고 있습니다. 늘 1번만 찍었던 대구 경북 주민들, 예, 곧 조선일보가 반미 좌파라고 낙인 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참 악랄하고 잔인한 낙인입니다. 당해본 사람이 잘 압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사드 배치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 당장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과의 공조에 금이 갈 수 있다. 유무형의 경제 보복 조치 등도 걱정된다. 나아가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져서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마저 있다.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피해와 비용은 엄청나다. 과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상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급박한 결정의 유일한 배경으로 추정되는 대북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어서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사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정상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중, 미러 사이에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외교 안보를 떠나 중러의 반발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먹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무역과 관광 등 경제 분야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막대한 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시장에서는 중국과 관련한 주식이 급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드는 미국에서도 실전 배치된 곳이 괌 한 곳에 불과하듯이 아직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가격도 한 개 부대당 1.5조에서 2조 원이 드는 비싼 무기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생각할 때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들여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섣부른 결론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도도 있군요.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이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다른 협박으로 들립니다.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6917
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 그렇다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까? 조선일보는 전문가 견해를 취합했다면서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세 개의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보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용이하지만 중국과 바다를 건너서 마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충북 음성 같은 경우 우리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어서 장점으로 꼽히지만 땅을 새로 구입해서 미군에 공여해야 하고 미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평택과 마찬가지로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경북 칠곡인데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주한미군이 선호해서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고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사드의 최대 사정권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칠곡에다가 설치하면 말이죠. 자, 조선일보 참으로 한심합니다. 미국이 왜 사드를 배치합니까? 미국 본토 또는 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칠곡이 최적지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수도권 보호는 조선일보의 바람일 뿐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칠곡, 평택, 오산, 원주가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음성이 빠지고 오산과 원주가 포함된 셈이네요. 원주는 왜냐? 수도권 방어에 유리하고 동해 북부 지역 감시가 가능해서 필요할 때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응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 역시 300mm 방사포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은 원주와 음성을 뺀 평택, 오산, 칠곡이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평택과 칠곡으로 좁혀집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할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일까? 아닙니다. 경향신문은 배치 지역 이미 결정돼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칠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고 있습니다. 칠곡은 미군 전략물자들이 비축된 지역인데요. 적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상당해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두는 것이죠. 그걸 전제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러 왔다는 식의 레토릭은 그야말로 가당치 않습니다. 뭐가 많이 모자라거나 뭘 잘못 알고 있거나 뭘 많이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인터뷰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개파를 망치로 때려서 부수겠다 이랬습니다. 망치로 때린다. 망치로 때려서 없어질 개파입니까?
혹시 비박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도와주시오 뭐 이런다는 것일까요? 주목할 발언이 있는데요. 나를 대통령의 내시라 불러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호남에서 두 번 당선될 동안 한 번도 친박을 팔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박을 팔아본 적이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산 폭탄을 운운하긴 했지요. 그게 친박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도 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언론 홍보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짧게 언급했습니다. 보도 통제, 잘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 네, 망치로 박살나겠네요. 이 양반이 당대표가 되면.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네, 이 사람이 뉴스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한 내용 어제 SNS를 통해서 맹렬하게 유포됐죠. 기자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 교육부에 이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그래도 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라고 경향신문 기자가 항의하니까 이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집니까?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면서 신분제가 당연하다. 이런 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엉망이 돼가니까 서서히 악마들이 기어나오네요. 나 악마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박선숙 의원까지 구속될 경우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왔던 측근입니다. 또 검찰이 박선숙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수사 범위를 당시 지도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과연 몰랐겠나 하는 의문을 파고들겠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과 당직자,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모 회사 대표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8천만 원짜리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제작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선거에서 무상 제공 이런 건 없습니다. 값이 있는 것을 공짜로 주고받는 정치자금 수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 북한 이탈 주민 박모 씨 등 4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안에 가족이 있으니 알아봐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민변 엿먹이기 위한 술책으로 보입니다. 민변이 총선 당시 탈북한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이 자의로 남한에 온 것인지 당사자에게 물어봐달라 이런 신청을 했었지요. 이에 대해서 지난달 탈북자 인신구제 청구는 반국가 행위라면서 민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놓았던 곳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민변 흠집내기에 범친박 진영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방송사 고위 간부의 성추행 전력을 거론했다가 추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면책특권이 권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걸 말살하려는 새누리당의 뜻이 과연 순수하냐 이것입니다. 한겨레에 면책특권과 관련해 역사를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1215년 영국 귀족과 런던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투쟁한 결과 왕의 전제 권력을, 독재 권력을 견제하는 대헌장이 승인됐지만 이후에도 왕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등 전제 정치를 계속했습니다. 툭하면 의회를 해산하거나 비판적인 의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의회는 의회에서의 토론과 발언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일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을 거치면서 결실을 맺게 됐던 것입니다. 네, 이런 역사와 전통, 명분을 갖고 있는 면책특권을 새누리당이 21세기 들어서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6개월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홍기택 부총재가 맡고 있던 투자위험 책임자 자리를 국장급으로 격하한 뒤 후임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기택 부총재 후임을 다른 한국인으로 추천해서 우리나라 몫의 부총재직을 지키려는 시도가 아예 막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드건으로 일이 더욱 꼬이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보수 언론이 강원도의 숙원 사업인 춘천에서 속초 간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없다고 해놓고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새로 결론 내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 말입니다. 네, 민자 사업. 정부,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돈으로서 이 구간 철도를 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자 사업으로 완공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민자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철도 민영화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철도 민영화. 네. 조선일보 기사에는 철도 민영화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최동석 칼럼, 이어서 김프로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을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유럽인들은 어떻게 연대하여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는 인식론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실성이 확보되자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삶을 추동하는 힘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듯이 나에게도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사상이 서서히 싹텄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인으로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며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모인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8세기 장자크 루소는 이런 현상을 사회계약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지만 그런 암묵적인 계약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조직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약이란 쌍방간의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공정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18세기 유럽은 엄격한 계급질서로 움직이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인 개인과 억압적인 착취가 이루어지는 계급질서는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서서히 계약과 계약정신에 의해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응축되었고 그것이 18세기 말에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이해하고 있던 프랑스인들에게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시민들을 억압하던 수많은 지배층 인사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드디어 시민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인권선언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자유, 평등, 박애를 혁명의 정신으로 삼고 삼색기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계기로 19세기에는 크고 작은 시민혁명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배층이었던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지배층은 시민들의 요구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중엽부터 유럽은 서서히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은 아주 현명하게 지배층의 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계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행정부에서 집행하도록 했고 법 집행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사법부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고 적절히 배분하는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인 개인들이 이렇게 서로 연대하여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만 사회는 발전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은 아무리 힘을 발휘하려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업국가 시절에는 정치 권력의 공정한 배분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업이 대규모 공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말은 산업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성 증가는 잉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잉여는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잉여는 모두 자본가의 몫이 되었고 급격한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혁명적인 변화를 성취해갔지만 지배층의 권력, 즉 경제적 권력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율적이고 독립된 개인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제력이 있는 자본가는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인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 사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그냥 자유주의 시대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냥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유주의라는 말 속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크게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이 보통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갓난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공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장에 있던 아이들도 걸어 다니는 나이가 되면 그 공장에서 그냥 같이 일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통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안전장치도 부실해서 작업 중에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늙어서 일하게 될 수 없어서 수입이 없어져도 그건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나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본가들의 악랄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당시 지배층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오웬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20살쯤 되었을 때는 공장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29살이 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에 있는 방직 공장을 인수해서 1800년부터 25년간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 공장은 대략 2500명에서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할 정도로 큰 사업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도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오웬은 당시 노동 관행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그래서 확 줄였습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했고 나중에는 하루 8시간 노동, 8시간 재충전, 8시간 휴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나아가 1817년에는 공장 내에 영국 최초로 유아원을 열었고 1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의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연금보험까지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저명한 정치인들과 사회개혁가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과 복지제도에 놀라고 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놀랐습니다. 개별 기업이 그런 엄청난 실험을 했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 실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영사상과 철학을 사회주의라고 명명했고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강의하고 집회를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당시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본가들은 로버트 오웬의 사상을 공상적 사회주의 또는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상적, 이상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뜻인데 오웬은 노동자들의 삶을 충분히 보살피면서도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지배층은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태의 진실을 왜곡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당 대표를 했던 정치인이 그리스가 망하게 된 것은 복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너무나 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부정부패까지 겹치는 바람에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배층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오웬의 사회주의 사상과 그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오웬의 강의를 듣고 영향을 받은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조지 홀리오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18살이 되던 해 오웬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웬주의자, 즉 사회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에 뛰어들어 맨체스터 근교에 있는 로치데일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1844년에 버터, 설탕, 밀가루를 준비한 초라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은 고작 28명, 자본금은 1파운드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인류 최초의 협동조합이 그 유명한 로치데일 공정한 선구자 조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년 후에는 1866년에는 조합원이 50배로 늘어났고 자본금은 40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경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기쁜 소식은 유럽 대륙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경제 사상과 철학이 정치적인 민주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사회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줄여서 사민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민주의 사상은 유럽 전역의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 사민주의의 기본 정신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유, 평등, 연대라는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 사민주의 사상에 근거한 협동조합 운동이 이렇게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산업혁명에 이어서 사민주의적인 정신혁명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시민혁명이 일으켰던 정치적 권력의 공정한 배분과 함께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적 잉여의 공정한 배분에서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조직운영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로 해놓고도 사실상 협동조합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은 곧 서로 연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민주의 정신과 조직 운영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국가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들을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리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고퀄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네, 김프로이드 함께합니다. 자,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아, 지난주에 아주 뭐. 아, 아주 그냥 뭐.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8위를 찍었습니다. 8위를. 이야, 전체 순위. 합방 8위. 음악은 이미 뭐 1등을 했고. 그렇죠. 그 뭐 체육 그 불금쇼. 그건 뭐 거의 뭐 깨지지 않는. 아무리 용을 써도 깨지지 않는. 음악은 안 나오는데. 음악은 안 나오는데. 카테고리가 음악에 있어가지고. 예. 아, 근데 가볍게 누르고. 예. 애플에서는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뭐, 김프로쇼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김홍도 목사. 제가 뭐, 그 양반의 인생 철학과 뭐, 신앙,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지만은. 네. 딱 하나 이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 가난하고 힘없는 네. 그 이 개척교회라고 하죠. 미자립교회. 네네. 여기 가가지고 부흥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부흥회를 열 때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오.
그 금난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큰 교회 아니에요. 교인들을 한 버스 몇 대를 태워가지고 이제 오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 작은 개척 교회가 그냥 꽉꽉 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부흥회 한번 해주면은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지. 어이 뭔가 되는 교회다 해가지고 개업반이라고 하잖아, 개업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돼지 엄마께서 버스에 주진우를 태우고 오셔가지고. 아니, 주진우가 온 거지 뭐 나야 뭐. 아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네. 주진우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번 열었는데 아, 우리 김프로 쇼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네. 그래서 김프로 쇼에게 이제는 시사 뉴스. 이제 허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근데 저 사실 그 텔레비전 방송도 시사 뉴스를 하려면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팟캐스트계의 방통위원장인 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 곳에다가 해놓겠습니다. 예. 김용민 브리핑 네. 그, 네, 공식. 인정한. 아, 네.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하진 말고 시장에 파이가 있거든. 아, 적당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저 그걸 벗었기 때문에 네, 뭐 시사를 그렇게 주로 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야. 여기 김프로의 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난 주간에 그 특임 검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특임 검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리 김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혼자 쓴 기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이제 같이 팀에서 쓴 기사 때문에 특임 검사 제도가 생겼었죠. 그랜저 검사 건으로. 네. 아 이걸 세상에 들춰낸 분이 바로 우리 김프로입니다. 자, 근데 특임 검사로 어떻게 뭐 또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겠어요? 뭐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그 특검으로 가긴 싫으니까 면피용으로 이 특임 검사 애매한. 바닥을 잘 다져 놓는다라는 성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냥 한번 다 들춰봐야 이것저것 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연습이 되거든요. 예.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이렇게 정리도 될 수 있고 한번 또 봐야죠. 안 보고 있다가 두드려 맞으면 이제 너무 이제 클 수 있으니까. 예. 한번 턴다는 의미에서.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의미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떠났기 때문에 뭐 이제 같은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이 끝까지 보호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뭐 하지만 세게 하지는 않고 내부 사람들이 다칠 정도로는 안 하고 뭐 이렇게 가겠죠. 아 진경준 사표 냈어요? 아 사표 냈는데 아마 반려됐을걸요. 그게 이제 징계가 뭐 진행 중이거나 뭐 이러면 사표를 받을 수 없거든요. 예. 예. 진경준 검사장 지금 넥센으로부터 그러니까요. 부당한 그런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위에 서 있는데 동아일보를 보니까 무슨 저기 진경준 갖고 하느냐 홍만표를 갖고 그러니까요. 특임 검사를 해야지. 아, 진경준은 사실 조금 단순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그 이제 친구가 그때는 막 팍 뜨기 전이니까 김정주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주식 사다가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해가지고 사다가 그 뒤에 든든한 백이 되줬을 수 있죠. 근데 그 넥슨이 그렇게 커진 데는 무슨 검찰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막 커졌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네 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법을 어겨가지고 한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홍만표 사건은 사실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나가서 정말 정관예우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과정에서 네. 사법제도와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 망가질 수 있고 훼손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전관이 통했으면 현관도 당연히 있는 건데 예. 그거는 뭘 저렇게 덮고 지금 무슨 진경준 뭐 돈 많이 번 거 어쩌라고 그건 뭐 참 그래요 좀 일단 야당에서 홍만표 거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까? 어때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야당에서 딱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제보를 받거나 내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삼아야 할 텐데 지금 야당이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의회 구조는 달라졌는데 아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투쟁력 뒷심 이거는 19대 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참 암담합니다. 예, 독한 예. 맛이 좀 있고 예. 이렇게 좀 어쨌든 비등비등한 수준이거나 뒤집어졌으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하, 좀 그냥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이제 8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 독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세차게 몰아갈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기 표창원 조응천 조금 좀 에러가 있었다고 이걸 갖고 대놓고 야단치는 이 김종인 대표 체제 아래에서는 뭐 지금 야당은 뭐 맛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맛이 간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좀 국민들이 기대가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진짜 예. 그 기대마저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진짜 정치 혐오로 가는 건데 그러면 좋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예. 만표형 같은 분들. 그렇죠.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방송 뉴스들을 좀 유심히 봤는데, 예. 7월 6일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7월 6일 날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비도 많이 왔고요. 네. 그날 그래서 이제 뭐 폭우 관련 뉴스나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진도 예. 있었고, 예. 뭐 이제 그랬는데, 그날 눈여겨서 봐줬던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사건. 아. 1심 판결이 그날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죄다. 감금이 아니고 잠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 네. 국민의당 의원들 대선 즈음에서 그 김하영 집 아닙니까? 그렇죠. 김하영이 이제 묵었던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에 이제 제보를 받고 오피스텔 호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갔죠. 가가지고는 이제 나와라 했는데 이제 문을 잠그고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오히려 고소를 했죠. 감금이다. 공동 감금이다.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뭐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이런 예. 네 명이 그 공동 감금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는 문병호 의원도 있었군요. 네, 그렇죠. 예. 네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쫙 하고는 예. 약식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식 기소가 뭔가 조금 생소하실 분들 있을 텐데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는 검찰에서 판단할 때, 징역이나 구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벌금이 나올 사안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그냥 벌금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을 테니, 예. 약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냥 벌금이나 뭐, 저, 과료 이런 걸 내주십시오. 라고 청구하는 건데, 네. 거기도 약간의 꼼수가 있어요. 왜냐면, 검찰에서 이거를 계속 그 재판을 진행하면 공판 검사가 가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후달리는 거죠. 법리적으로도 약간 그렇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게 감금이 됩니까? 본인 의지로 안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식 기소로 털어서 법원이 받으면 공이 법원한테 넘어가는 거고. 예예예. 예, 예. 자기들이 나서서 계속 챙겨야 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재판을 붙었다가 지면 그 정치적인 부담을 오롯이 검찰이 안게 되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꼼수를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이 받으면 이렇게 무리한 거를 받았냐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법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들은 안 해도 되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데 예. 즉 법원이 바보입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오롯이 안고 하게 그래서 약식 기소한 거를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법원에 그러면은 그 진짜 속내는 뭐였던 거예요? 법원은 정치적인 부담을 자기들이 안는게 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약식 청구를 했는데 구약식 한다고 하거든요. 예. 약식을 구한다고 그래서.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벌금을 때려버리면 예. 야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돼? 근데 판사가 판단은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하려면. 근데 판단을 해볼 때 법리적으로 굉장히 따져야 될게 많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자기들이 벌금을 하든지 벌금을 안 하든지 오롯이 자기들만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왜 내가 안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합시다 네. 라고 검찰한테 꼼수를 부렸던 거를 다시 퉁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재판부도 바뀌고 1심 판결이 나오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단순한 사건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질질 끌고 끌고 가다가 예. 결국에는 무죄가 났거든요. 이게 사실 그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 대선 즈음에서 3차 TV 토론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거는 여직원 인권 침해다. 감금 아니냐. 이러면서 막 몰아세웠단 말이죠.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또 그게 아니죠.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또 그렇죠. 맞섰고.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 사실상 거기서 수사는 물론이고 판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는데 이거를 거역하는 한마디로 거역하자마자 이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빅녀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식 재판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미러 조직이라고. 미러 조직. 미러 조직이. 조직이는 조지는데 네. 밀어서 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을 시간을 질질 끈 다음에 뒤에 가서 판단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만약에 이게 그
재판이 시작되고부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시작되고부터 한 6개월 내에 뭐 판결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제 뭐 그때 막 주장했던 여당들도 말이 안 되고 막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했던 거 막 싱크로 사용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날 테니까 예. 천천히 가는 건데 제가 보는 걸로는 그런 단순한 정치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상고법원이라고 봐요. 상고법원. 법원에서 굉장히 크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상고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3심제니까 그렇죠. 1심하고 2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가는 건데 이게 사실 한 번 지면은 그 자리에서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네. 2심 가고 또 3심 가고. 그러니까 이 대법원은 판사는 한정돼 있는데 그 엄청난 사건들을 다 맡아야 되니 그렇죠. 골이 빠개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다가 법원을 하나 더 만들자. 2심하고 3심 사이에 2.5심.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상고심이라는 네.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도 하나 더 생기고 이제 자리도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무적으로 대법관들한테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되는 것도 덜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예. 해서 반대도 있고 한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상고법원을 밀려면 대통령의 사인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각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판결을 자기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에서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미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판단은 해야 되니까 3년 6개월이나 지나가지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 이제서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때 이게 감금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뉴스도 예. 많이 나오고 예. 이 뉴스는 방송 3사 어디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야. 아무도 다르지 않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뉴스예요. 아니, 솔직히 그 감금, 네. 어? 20이 걸었을 때, 얼마나 또 대대적으로 떠벌렸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게 불리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오피스텔 문을 걸고 자기가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나오지 않아서 그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문 열어라 라고 한 거를 싫어요 하고 잠그고 안 나온 거를 감금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저 경찰입니다. 저만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경찰이 공교롭게도 권은희 의원, 그렇죠. 권은희 의원이었고 거기 또 문병호 의원도 네.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어 뭔가 어딘가 말이 조금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감금이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3년 6개월이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여서 증거 조사를 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법관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 또 재판도 하고 여기에 쏟아부은 세금과 시간과 공력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무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비판할 만하고 그럴 만한 뉴스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사건인데도 아무데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답답할 따름이죠. 야, 참 기가 막힌데요. 사실은 뭐 저 이정현의 그 전화질 네. 압박 이것도 보도를 잘 안 하고 말이죠. 잘 안 하죠. 네. 만약에 그 감금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뭐 감금이 맞다고 결론이 났으면 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했겠죠. 감금이었다. 몇 번째 꼭지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20분 전에 전국 방송이 탈 수 있는 데다가 박을 가능성이 높죠. 해설 기사도. 그렇죠. 그걸 좀 길게 갔을걸. 해설 기사 하긴 좀 그러니까. 좀 길게 갔겠지. 네. 그때 막 자료화면 쓰고 토론화면도 저는 썼다고 봅니다. 토론화면. 아 네. 그때 그 문재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뭐 이러면서 네. 얘기했던 그렇지. 이런 거 있어. 네. 그런 거 이제 쓰면서 뭐 이제 문재인 대표 때 막 얘기했던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반박하는 걸 썼겠죠. 네. 문재인은 수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수사에 개입합니까? 그렇죠. 수사 결과 가지고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하나 쓰면서. 문재인이 헛다리 짚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아, 말도 안 되는 척. 아이고. 답답해요, 참. 진짜. 배꼽을 잡습니다, 네. 진짜. 예. 그런데 하나도 보도를 안 했다. 하나도 보도를 안 했어요. 아무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진짜, 그러니까 방송 뉴스가 가지는 시청률 자체가
근 합쳐가지고 세계에서 합쳐가지고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30%가 어림잡아서 국민의 한 30% 정도가 그것도 나이 많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TV를 보고 있다는 건데 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건이 아직도 그냥 아 감금으로 왜 검찰에서 조사했잖아 라는 것만 기억되고 그게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야, 말도 안 돼. 결국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싹 묻히고 그날 또 공교롭게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표절 갔다. 뭐 표절로 보인다.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이제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이제 색깔도 비슷하고 네. 컨셉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표절 의혹이 있다라고 네. 이제 이걸 했는데 예. 그날 그 KBS하고 SBS가 요거를 이제 공방 기사로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문광부는 이렇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방송한 게 그나마 KBS, SBS 그것도 이제 전국 방송 아니고 뒤에 갈 시간에 둘 다 방송을 했고 MBC는 아예 없어요. MBC는 아예 없고. 아예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사나 싶어. 뭘 뉴스하나 싶어요.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건이거나 내지는 뭔가 좀 깨림직한 사건들은 이렇게 최대한 뒤로 미루고 기사를 써도 공방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심심하게 만들고 뭐 아예 안 쓰기도 하고 이런 꼼수를 계속 지금 부리고 있는데 예. 이 눈 가리고 아웅이 언제까지 갈 건지 참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가 됐어도 네. 저자들은 아직 저쪽에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도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프로한테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네. 이정현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KBS 기자들이 지금 기수별로 들고 일어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 썼더라고요. 기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31기인가요? 어느 네. 기수들이 이제 세로로 읽었을 때 참 명문이더라고. 예. 아, 진정한 그 기자들의 뭔가, 그러니까 답답한 기자들이 그렇게라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라서, 아, 좀 깝깝하죠.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이정현 의원이야, 뭐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본인의 처세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예. 뭐, 대통령을 그래도 제일 지금 거리에서 뭐 모셨던 가신이고, 자기가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거의 조폭의 마인드로 했다. 꼭 보면 또 이해는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정말 거기서 황당했던 게 그 녹취록 사건이 일어나고 야당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뭐 국민들 막 SNS 상에서 막 난리가 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인가요? 예, 예. 박대출, 쭉, 민경욱. 그렇죠. 쭉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읽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당 편을 들면서 네. 이거는 그냥 정당한 한 거를 했을 뿐이지 호도하지 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KBS 부장 출신이 예. 거기서 압권은 뭐였냐면은 민경욱은 읽지 않았고 박대출이 읽었죠. 그렇죠. 서울신문 네. 출신. 지금 야당이 이걸 문제 삼는 것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다. 야, 난 진짜 그 얘기 듣고, 야, 이 새끼. 발상의 전환이. 만만치 않은 새끼들이구나. 아니, 근데 박대출은 100번 양보해서, 거기는 이제 지면 신문지 출신이니까,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민경욱은 KBS 부장 출신이잖아요. 예. 편집회의도 늘 들어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하달이 어떻게 돼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뉴스 꼭지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거를 김프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자기가 그거를 결정하는 위치에서 결정도 해봤고 아, 저 같으면 낯 뜨거워서 거기 가서 서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아, 그 당시 9시 뉴스 앵커 아니었나? 당시에는 앵커 아니었을 거예요. 부장이었어. 문화부장 하다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 갔으니까 그래 저기 네. 2013년 10월인가 그만뒀어.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양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부장 하다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양반이 정말 한 80보 더 양보해서 100보까지 못 가겠어요. 이건 너무 짜증나서. 근데 네. 80보 양보해서 만약에 그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서 있기만 해야지. 그냥 서 있기만 해야지. 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냥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쪽팔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양심이 있으면
멍하게 그냥 딴 데 쳐다보고 그냥 서 있다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네. 언론인의 양심이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예. 근데 저는 참 굉장히 황당했던 게 그 문구를 자기가 또 방송기자 출신이라고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읽게 시켰어요. 네. 그래서 뭐, 뭐라더라, 무슨 뭐, 엄중히 대응하겠다든가, 뭐, 하여튼 그거를 다시 읽게 시키는 거예요. 그 싱크를 써야 될 거를 계산하고는. 야, 정말 저 사람은 이 언론인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구나. 야, 기대할 수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이 자리를 쥐어틀고 앉아가지고 언론인 행세를 하고 다녔으니 참,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나중에 국가 권력 요직에 진출하기 위한 증검다리다. 얼마나 좋냐 방송사의 그 네. 간부. 이거는 이 점프업하기 굉장히 좋은 토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새끼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아, 진짜 그냥 자기 사역을 위해서 앵커도 하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냥 그 공영 방송에 들어가서 그 기사 열심히 쓰려고 어떻게든 기사 한번 써 보려고 하는 후배들은 다 불이익 받고 뭐 말 한번 잘못하면 막 징계 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잘 자기들이 얻어먹을 것만 잘 얻어먹고는 나와서까지 후배들을 저렇게 엿보이는 거를 보니까 아,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짜증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모렴치의 극치를 달리는 세상입니다. 이 모렴치의 끝이 무엇일지. 예. 오늘 하여간 김프로이드와 함께 예, 지난 한 주 동안에 TV 뉴스 살펴봤고, 마이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네. 축하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프로 쇼와 함께 또. 네. 시네마스타가 있어요. 예, 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네타운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예, 예, 예. 시네마스타. 시네마스타. 그리고 재즈가 알고 재즈가 싶다. 알고 싶다. 아니 뭐 김프로쇼 김프로쇼 뭐 100회 특집 했나? 했죠. 이제 월요일 날 100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패널들이 이제 원래 요일별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데 예.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축하도 그 마침 그날에 또 녹음하는 날이 예. 8이 올라간 날. 아, 참 이거 신나게 뭐 방송했습니다. 100회 선물이 됐네요. 100회 동안 참 별별 일 없이 그냥 계속 그 그냥 뭐 헤매고 있었으면 얼마나 그렇죠. 참 씁쓸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또 김프로의 다 공력과 노력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김민 덕분이죠. 아유, 말씀. 돼지목에 제가 진주를 달아드리려고. 자, 좋은 방송, 좋은 팟캐스트 우리 김프로쇼, 시네마스타 그리고 재즈가 알고 싶다.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